세력 도표를 여기 잠깐만 보면은 여기 보세요. 노건 CNI가 과거에 전 IM 사장이 노건 CNI 대표로 이직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우리 보셨듯이 앞에서 IM 보셨죠, 그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저희 이화전기가 사라지지 않고 우회상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오틱스, 전일자에 하한가 맞은 종목이죠. 시가총액 보시면 300억 조금 넘는 그런 회사. 뭐 매출액이 나가고 있는데 적자폭도 상당히 이어지면서 재무비율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 경영 자체가 엉망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지분율이 뭐한40%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뭐 시총으로 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잔잔바리 드리겠죠. Almost Investment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10월 20일 날 노건 CNI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갖다가 단순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회차 전환사채를 취득을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채권 채무 상계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돈이 없이 회사의 관계만 왔다 갔다 한다. 지분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요.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다. 주식회사 해와의 구주식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죠.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페이스 인베스텍이란 곳이 최대 주주로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담당자가 이화전기 공업이에요. 이화전기 공업이 상장 폐지 직전에 2차 전지 관련된 자회사들을 갖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뛰었다가 폭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됐죠. 그래서 이화전기, 이트론, EID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주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뭐 금감원에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 또한 엄청나게 컸고요. 혜성옵틱스 여기 보시면은 오창석이란 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임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반대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들어가진 못했고 이분이 무궁화 신탁 회장으로 출신으로서 지금 MIT라는 곳 여기가 국보와 연관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MIT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테라사이언스로 넘어가면서 테라사이언스도 유명하잖아요. 테라사이언스에 지금도 MIT가 진행을 했었던 온코팹이란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과거에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가 여기에 최대 주주로 있었지만 뭐 최근에 그 아까 보셨듯이 얼머스 인베스트나 기타 등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임원진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GE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화전기 이 자회사로서 이제 2차 전지 한다 그래서 주가를 엄청나게 뛰었던 잔본인들. 그다음에 KIT 요것도 똑같아요. KIT라고 해서 요거 두 개를 둘다그 이화전기랑 그 세계 EID 뭐 이트론 요런 쪽에서 KIT와 GE 요거를 갖다가 2차 전지로 띄우면서 휴센텍과 함께 큰 그림을 짰었는데 휴센텍이 무너지면서 좀 딜레이되고 뭐 여러 가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IM 사장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경영지원 실장 그대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잔재가 있다.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요런 식으로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임원진들이 남아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표이사랑 이런 관계에서 보면 옵트론텍이라는 곳에 이렇게 79년생의 임지훈 남자분이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뒤쪽에서 보도록 하고 혜성옵티스는 결성군 보존을 통해서 이제 80%대의 감자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자 결정하는 회사들은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세력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주식 병합을 하고 그다음에 감자를 하면서 이렇게 유통 수량을 갖다가 엄청나게 줄여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를 띄워버린다. 왜냐면 유통지수 엄청나게 많은 것보다 유통지수 적은 것들이 주가 등락을 갖다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세력 도표를 여기 잠깐만 보면은 여기 보세요. 노건 CNI가 과거에 전 IM 사장이 노건 CNI 대표로 이직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우리 보셨듯이 앞에서 IM 보셨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혜성옵틱스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요 위에 옵트론텍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화전기, EID, 이트론 여기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아 혜성옵틱스를 통해서 감자 이후에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보면은 대부분 아까 2차전지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여기 SU홀딩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코스나인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 하이소닉 뭐 캠시스 이런 것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EM플러스가 바이오로직 디바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업트론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850원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매출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서 적자폭이 역시나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임지윤 외에 3인이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부채비율 6월 보시면 당연히 이게 위험한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얼머스 인베스트가 이런 식으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립 5년차 신기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EN 인베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 세력주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EN 인베스트먼트. 물론 여기에 나온다고 해서 범법적인 부분이나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나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요거랑 그로스 앤 밸류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대표에서 임지윤 씨는 적자폭이 엄청나게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1년에 6억 5천 정도를 받아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경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력들이 업트론텍과 그 다음에 혜성옵틱스를 통해서 뭔가 다른 거를 진행을 하려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GWS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마감 시향을 통해서 매크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하나의 종목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혜성옵틱스 차트를 한번 보면, 와,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갭락하면서 빠져버렸죠. 갭락하면서 빠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가격대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 와, 이거 뭐 6,900원대에서 이까지 그냥 2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감자를 한 다음에,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한 1,000원쯤에서 움직일 거거든요. 요 1,000원을 가지고 또한 어느 정도 올려보겠다. 요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결성군 보전을 했으니까 이제 재무가 나와졌고, 어느 정도의 이제 상장 폐지 가능성은 줄인 다음에 유상증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나. 근데 그게 2차 전지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2차 전지라는 테마를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아마 로봇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도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옵트론텍. 옵트론텍 보시면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회사 두개다 이렇게 급등락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그 다음에 하락하면서 이렇게 상승 부분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건 역시도 뭐 매출액이 아까 좋지 않았는데 임원 월급은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은 경영이 방만이라는 거는 사실상 알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주가가 급등락을 다시 보이기는 힘들겠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둘다 보시면 증거금 100%로 인해가지고 매수 회사는 조금 안될것 같은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임원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종목 선택이 힘들다고 하시면은 이런 거 물리면은 적어도 뭐 2, 3년 가잖아요. 근데 구글 멤버십이나 이런 것들 제가 진행하는 종목들 가입하셔가지고 2, 3년 안에 뭐 주식 적어도 한50% 이상은 수익이 나는 걸로 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뭐 평일에 8시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질문 같은 거, 궁금증, 꼭 주식이 아니라도 돼요.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시고 많은 것들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